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빙그레에서 나온 더위 사냥 밀크 커피빈 제품 되겠습니다. You are the hero. 너는 히어로다. 아니다. 자, 마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해가지고 저 영화 나왔던 건데 그 냉장고에서 나와서 아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묵힌 아이스크림 맛은 어떨까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기한 뭐 그런 거에 거의 없다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가격도 모르겠고요. 당류는 23g으로 꽤 많은 편이고 지방 11%, 지방, 포화지방, 뭐 콜레스테롤 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달콤한 뭐 그런 거겠죠. 자, 드시는 방법이야 잘들 아시겠지만 자, 열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있고 눌러봐! 자, 누르시게 되면 안에서 뭐가 쭉 나와라! 뜯어서 먹어볼까요, 한번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약간 좀 커피 맛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들 먹는 거라서 카페인 많이 들어가 있거나 디카페인 원두 분쇄구나. 그래가지고 카페인은 따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한번 뜯어볼까 이런 거? 참 안쪽에 뭐 금속 그런 거겠죠 뭐.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뜯어보시게 되면 뭐 약간 좀 알루미늄 같은 그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짜서 드시게 되면 물론 이렇게 먹는 건 아니지만 먹고 있는 모습을 자, 어떻게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자,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있는 거죠. 자, 녹은 듯한. 내가 퍼먹기보다는 짜먹는 그런 재미죠. 예, 자, 약간 좀 1년이 됐어도 뭐, 잘 사갔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살짝 커피하고 이제 뭐 코코아 맛이 나서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서, 어디가? 맛있다. 또 뺏어가? 응? 또 짱구? 에, 요즘 유튜브 방송 금지령을 시켜서 하루에 조금밖에 못 보게 한다니까 먹을 때만 보시려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자 같은 것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과자를 찍어서 먹어보면 또 이 과자 또 찍어 먹으면 또 별미죠. 자, 과자가 시원해서 독특한 느낌이 되기도 한다. 어때요 맛이? 과자 찍어서 한번 먹어. 한번 틀어줄게. 유튜브 짱구. 응. 그래도 한번 찍어 먹어봐. 과자를 찍어서 갖다 먹어야지. 아이스크림에다 찍어서. 어때? 아이스크림 맛? 어? 뭐라는 거야? 맛있어, 맛없어? 손가락 표현을 해봐. 아, 이건. 뭐? 에이가. 자, 하여튼 뭐 그런 아이스크림이니까 기회 되시면 캡틴 아메리카처럼 멋지게 사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 인사.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